안녕하세요. 팔레용 보문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 팔레용 보문사 상속재산 파산 절차와 김기영 퇴직연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28509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퇴직연금 청구 소송인데 원고는 파산관제인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망인,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파산이 신청이 돼가지고 파산 관제인이 선정된 거죠. 선정됐는데 그 파산 관제인이 망인의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원심에서는 파산 관제인이 이겼는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A는 이제 피고의 회사 재직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A는 피고 회사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해서 상속 재산 파산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 채권자나 상속인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원고는 A의 파산 관제인이어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파산 재산, 그러니까 망인의 재산인 퇴직연금을 파산 재산에다가 넣어서 그 재산에 넣으면 이제 채권이 다 포함되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파산 재산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채권자에 가져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파산자산이 아니게 되면 그거는 파산 관제에 관여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 상속인들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파산 그 관제인으로서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거죠. 문제는 망인 명의의 DB형 퇴직연금은 파산 재단에 속하는가? 파산 재단에 속하면 망인의 채권자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직접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파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개인 파산과 회생에서는 압류 금지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에서는 압류 금지 재산이 있죠. 재산에 대해서 급여 2분의 1은 압류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당인 본인이 생활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압류도 금지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압류금지 재산은 상속재산 파산 절차, 상속재산 파산 절차라는 건 뭐냐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있죠. 그래서 상속채무가 많으면 통상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와 별도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망인으로 빌려줬는데 못 받았는데 이걸 보니까 파산재산 파산 절차를 통해서 얻는 게 낫겠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는 거죠.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재산을 싹 확인해서 거기서 채권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채권을 만져야 되는데 이런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압류금지 규정이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먼저 설치를 했고요. 두 번째, 그러나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 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창작돼야 되는데 퇴직급여법은 급여는 2분의 1만 압류금지인데 퇴직급여는 전액이 압류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에게 있는 그 퇴직급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이건 대법원의 판단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심은 그런 파산자에 속하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이 가져가서 채권자들이 나눠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법원은 이거는 퇴직급여법상 압류금지 재산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사망자인 상속인에게도 생계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파산자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반적인 퇴직금은 2분의 1에 대해서 압류금지를 하지만 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연금은 전액에 대해서 압류금지가 됩니다. 이건 퇴직급여 보장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를 하는 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사망할 경우에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이 대법원은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채권보다 더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개인회생의 압류금지 채권은 상속 재산 파산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급여들은 예외적으로 파산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망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게 되면
이전에는 상속 포기 한정성 이런 걸 했는데 여기서 상속자나 파산 신청도 하게 되면 아예 퇴직급여는 유족들이 따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어떤 게 유리한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상속 포기, 그다음에 한정승인, 이거 말고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 정도는 유족들이 따로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